트럼프 연설하는 거 보시면 오바마 뺨치는 연설들이 많습니다. 허용호 씨. 저도 찾아보고 좀 놀랐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쓴 걸 한국 언론으로 보니까 긍정적인 건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디 콥스. 언론 장악이 저렇게 돼 있는 마당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걸 보니 미국이 왜 선진국인지 알겠다. 손동학 아이디. 확실히 트럼프가 힐러리보다 더 논리적이고 미국의 문제점을 명확히 간파하고 있다. 아이디 정화중 씨. 우리나라 기자 특파원들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문은 안 보고 CNN 평가 그대로 옮겼었네요. 서유정 씨. 예, 오늘 원용석의 오베드 1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다수 한국 언론을 보면 미국 주류 언론의 보도가 그냥 성경 말씀이냥 그대로 떠받들어서 번역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정치 기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튜브 동영상 사이트죠. 유튜브 사용자들의 대다수도 안티 트럼프로 넘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직접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 뉴스로 접한 트럼프, 직접 확인한 트럼프는 전혀 다르다는 반응 일색이었습니다. 도대체 트럼프라는 인물이 누구길래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거야? 라는 궁금증으로 찾아온 그 유튜브 사용자들은 트럼프의 연설과 토론 실력에 감탄을 연발하는 그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의심스럽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트럼프 토론, 트럼프 연설을 검색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의 당선 비밀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유튜브.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프의 연설과 토론을 지켜본 이들과 주류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만 트럼프를 접한 이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의 말을 편집하지 않고 가감 없이 보여준 유일한 창구였던 유튜브가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 등급도 없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주류 언론 보도를 믿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뉴스를 접하면 일단 의심하고 보도 내용 뒤에 어떤 어젠다가 있는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느 신문사, 어느 언론사, 또 어느 방송국에서 보도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생선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시를 빼면서 먹듯이요. 예, 그래서 편향 보도로 일관되니까 주류 언론의 신뢰도도 당연히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갤럽이 지난 3월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언론을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사상 최저인 32%를 기록했습니다. 주류 언론 보도를 안 믿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가능했던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이제 100일을 훌쩍 넘었는데요. 그런데 주류 언론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더더욱 이성을 잃은 모양새입니다. 오히려 유권자들을 더욱 현혹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정부가 지난해 트럼프를 감시, 도청하고 또 도청당한 미국 시민,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까지 포함이죠. 그 이름을 불법적으로 언론에 흘린 게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보도를 축소하고 후속 보도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8개월 연속 트럼프와 러시아 정부 연계설만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건 전혀 없고 제임스 코미 FBI 국장 지금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인물로 그런 논란에 정중앙에 휩싸였는데 제임스 코미 FBI 국장만이 이것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만 언급을 했지만 지난주 청문회에서도 이것에 관해서 정확한 물증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나레이션을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류 언론을 지금 접하다 보면은 뭐 한인 한국 시청자나 뭐 독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마치 민주당이 미국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국민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바마가 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8년 동안 연방 상하원을 비롯해 주지사 그리고 각 주의회에서 민주당 1000석 이상이 공화당으로 넘어갔습니다. 1000석 이상, 약 1200석 정도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책이 완전한 100% 실패라는 것을 국민이 그렇게 심판한 거죠. 물론 뭐 주류 언론에서는 오바마가 한 것은 100% 거의 뭐 100% 다 잘한 것이고 트럼프가 와서 이것을 다 망쳐놓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세뇌하려고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속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지난 8년간에 물론 8년 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 이후에 2년 뒤에 연방 하원, 그다음에 뭐 연방 상원, 연방 하원 계속 선거들이 벌어졌지만 항상 공화당 승리 그리고 민주당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왜 주류 언론은 민심을 모르는 것일까? 뭐 뉴욕타임스 그리고 워싱턴포스트 제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지금 얘기하자면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본사는 일단 뉴욕 그리고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뭐 완전히 민주당 텃밭이죠.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의 96%가
지난해 11월 열린 대선 때 힐러리를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워싱턴 포스트 그 포스트 그 주주들은 그 독자들 96%에 달하는 그 워싱턴 DC 그 민주당 그 독자들을 위한 그 입맛에 맞는 기사들을 계속 보도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민주당 좌편향 그런 기사들을 보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런 배경도 전혀 모르고 한국 한인 언론들은 계속 그냥 번역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치적 그리고 지리적으로 좌로 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정신에 도취된 나머지 러스트벨트 민심을 전혀 읽지 못했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마찬가지고 나머지 방송국, 3대 방송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좌측 스피커만 들었다면 우측 스피커의 귀를 기울여봐라. 그리고 또 오른쪽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었다면 좌측 볼륨을 높여봐라. 그러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번거롭더라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정치인들의 연설과 토론도 직접 찾아본다면 금상첨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아주 큰 뉴스가 나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핵미사일 포기를 할 시에 미국에서 직접 만나겠다. 그렇게 중국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포기를 조건으로 미국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제안을 중국에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했는데요. 항상 이런 뉴스는 꼭 일본 언론 쪽이 특종 기사를 내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통신은 복수의 외교관계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하면서 중국 정부가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이런 트럼프 의사 핵미사일 포기 시 미국에서 만나겠다. 그런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정권은 북한한테 이렇게 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국가 체제의 전환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김정은 정권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 남북 통일을 가속화하려 하지 않는다. 미군은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38선을 넘어서 북한에 진공하지 않는다. 뭐 이런 대북 정책과 관련한 네 가지 노 방침을 보증하겠다는 의사를 중국 측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측은 일단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뭐 속내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 남북이 이렇게 분리된 다음에 분단된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북한 리더를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1대1로. 근데 트럼프가 이 창구를 연 것에 대해서 김정은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그렇게 분석되고 있는데 일단 북한이 이 같은 미국 측의 제안에 응해서 핵 포기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뭐 교도통신은 이렇게 전했는데요. 핵미사일 개발 포기 대신 경제 원조 실시. 예, 북한 측에서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핵미사일 개발 포기 대신 경제 원조 실시. 미국의 적대 관계를 끝내기 위해 한국전쟁 휴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 체결. 지금 북한 쪽에서 계속 그동안에 요구했던 것이죠. 평화협정, 휴전 아닌 평화협정.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분리되는 거죠. 남한하고 북한하고. 그걸 원하고 있고. 국교 정상화 교섭의 개시. 뭐 이런 내용을 제안했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김정은 둘의 관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